드셔보세요. 여름에 간단히 해 드실 수 있는 오이나물을 오늘 할 겁니다. 먼저 오이를, 이거는 이제 두껍게 사시면 안 돼요. 조금 이 정도로 해갖고 좀 나박나박하게 제가 오이 두 개를 썰었는데요. 오이 두 개를 이제 절굴 거예요. 절굴인데 물 2컵에 이게 잠궈지잖아요. 소금 두 스푼 넣으면 소금을 이렇게 깎아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절임해 놓을 거예요. 파를 다지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. 파를 다질 때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많이 넣고서 다지면 굉장히 곱게 잘 다져져요. 일단 파가 들어갈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이미 이렇게 다 다져져 있죠. 이런 식으로 다지시면 돼요. 일단 이거 할 때 너무 이제 파란 것만 있으니까 빨간 고추 조금만 이렇게 얇게 썰어갖고 같이 살짝 볶을 거예요. 이제 오이가 15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다 절거졌어요. 요거를 짜야 돼요. 오이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비틀어 짜면 안 돼요. 꾹 눌러서 짜야지. 비틀어 짜면은 오이에 풋내 같은 게 올라오거든요. 어느 정도 좀 둘러주셔야 돼요. 많은 건 아니고 한 스푼에서 한 스푼 반 정도 이렇게 둘러주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짠 오이 이게 요거 여기다 넣고 지금은 약간 너무 새파란색이 아니고 약간 노란빛이 나는 오이 색깔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기름에 볶다 보면은 이게 파래져요. 그때까지 볶으시면 돼요. 마늘 한 스푼, 두 개. 아까 다진 파, 이거 한 스푼. 조금 더 있고. 다른 거 넣는 건 없어요. 요거만 들어가면 돼요. 아까 오이에 간이 다 데이져서 요거는 파래질 때까지만 볶으면 돼요. 오이가 볶아서 볶으면 이렇게 물렁해지는 게 아니라 더 아삭거려요. 너무 볶으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초록색 될 때까지 볶으면 아삭아삭거려요. 약간 이제 초록 색깔이 변했죠. 그리고 이제 뜨거울 때 여기다 계속 넣으면 안 되고요.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가 넣고 식혀야 돼요. 그래야지 물이 안 나와요. 식혀서
식히는 게 아주 중요해요. 그러니까 꼭 식혀주세요. 뜨거운 후라이팬에 놓으시면 안 돼요.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위에 지금 물이 안 나와요. 다 식었어. 이거는 많이 하시지 말고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해서 드세요. 냉장고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거 맛이 없고 물도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소량으로 해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